키워뒀지? 자, 아무튼 다들 윤건평 치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시험이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을 것이고 다양한 생각이 들 거야.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본이 시험은 수능이 아니야. 알지? 중요한 건이 시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하나. 그게 포인트야. 지금 우리 바쁘니까 굉장히 다운돼 있는데 왜들 그리 다운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니 알것 같아 알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다운될 필요도 없어. 선생님이 이번 시험이 처음 나왔을 때 오전에 시험 지났을 때 각각 업체들에서 선생님이 지금 스샷도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어요. 각각 업체들에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 이번 6모평 쉬웠다 인사 1컷 95점 막 이랬어. 재수생들한테 쉬웠다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친구들한테. 그렇지? 근데 오후가 됐어. 이제 재학생들이 성적을 입력하기 시작했지. 각종 사이트들에 입력하고 나서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했죠. 1컷이 95가 아니라 91까지 떨어져 있죠, 지금. 쉽게 말하자면 멱살 잡고 끌어내린 거야, 니들이. 근데 그 이유는 일단 1번은 되게 단순해. 아, 니들 내신 대비했잖아. 어제까지 내신 대비하다가 오늘 시험 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핑계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완벽하게 수능 준비가 된 상태에서 원포지션을 만들어서 본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들은 냉혹하게 분석하고 올릴 건덕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다운돼 있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지금 방금 2022학년도 시험지를 하나씩 갖다 드렸는데 그건 니들 다음에는 못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얘들아 오늘 선생님 6모평을 하루 종일 6모평 분석만 할 거야. 분석을 할 건데 이 분석을 왜 하는 거겠니?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수능 진도 하나 아직도 우리 안 끝난 거 작품들이 있는데 그거 나가야지 왜 이걸 할까? 수능을 어떻게 될지 알려준 시험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시험지는 현재 고2에게 배분된 고2에게 배분된 수능 예비 문항이야. 그런데 그게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과 패턴이 실은 우리의 6모평에도 녹아 들어가 있더라고. 결국 연관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바뀐 교육 과정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엄매를 따로 찢어서 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약간 중간자의 입장으로서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와중에 어쨌든 교육 과정은 바뀐 게 사실이고 그 바뀐 교육 과정에 맞춰서 문제 유형과 또 지문의 구성 방식이 바뀐 게 분명히 보였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지문 세트라도 더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시험지를 드렸고 지금 나눠드린 이 시험지는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또 차분하게 6모평 같은 제정신 아닌 상황 말고요. 정상 컨디션에서라면 내가 이런 시험을 보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화장이랑 그다음에 언매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법만 쏙 뽑아서 풀어보시고 화장만 쏙 뽑아서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도로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 나와 있는지 선생님이 이따 작품 전체적으로 개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어쨌든 시험지들은 다 준비돼 있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슬러슬러 넘겨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우리의 올해 수능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결과론적으로 평가원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맞아요. 결국 너희들의 상태까지 예측해서 이거 예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적절한 수준의 문제 난이도를 만들어냈지. 91, 84 정도면 보통 우리가 뭐 그때그때 시험마다 다르지만 보통 95점을 넘어가면 물수능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80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불수능 소리를 듣는. 보통 그래서 92, 3점으로 목표를 하는 게 1등급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다만 너희들이 이게 뭐지 싶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지문에서 보시겠지만 독서에서 가나 찢어버리기 그다음에 뭐 재구성하는 말하기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 그럼 영역별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자고. 그냥 일단 크게 쭉쭉 넘겨보면서 보자. 자 1번부터 3번 연설 지문 즉 화법 지문이죠. 근데 너희들 이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번 독서 세트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인문하고 사회하고 기술이었지. 과학 지문 안 보이지. 설명 좀 바뀌었어 그치? 예전에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오답률 1위 문항은 항상 어디서 튀어나왔다? 과학.
보기 적용 문제에서 오답률 1위가 튀어나왔었잖아. 정답률 막 13% 막 이랬잖아. 없어졌지. 대신에 그 질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흡수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물론 쉽잖아.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독해가 안 될 정도의 어마무시한 레벨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니었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의 내용이라든가 문제의 구성 방식들이 크게 다른 건 없었다는 거지. 맞지? 새로운 문제는 아니야. 그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 4번부터 7번. 조금 달랐지. 뭐가 달랐냐면 보통 4번, 7번 우리가 그 익숙하게 겪어오게 4, 5번이 화법, 6, 7번이 장문이거나 혹은 뒤집어서 장문화법 순으로 돼 있거나 이런 패턴이었는데 일단 지문 구성 자체가 가나다까지 있었어. 조금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달라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복잡해지고 그런 거 있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신유형이 있다면 4번 문제 정도. 이 4번 문제가 구어체적 표현, 문어적인 표현, 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런 식의 개념어가 문제로 등장한 건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거. 그래, 이번 수능도 복고풍의 양상이 있을 거라는 거 예측됩니다. 되셨죠? 이런 기본적인 어휘들도 꼭 잡아주셔야 될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희들 또 이런 것도 알잖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시, 공시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치? 통시나 공시 이런 것들도 대략 5년 전 이상의 문제들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항들인데 이것들이 되게 오랜만에 선택지로 등장했어. 돌고 도는 거야. 사인 그래프일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으로 파동 움직이는 거, 그렇지? 빙글빙글 움직이는 거. 위에 찍었다 아래 찍었다 위에 찍었다 아래 찍었다. 최근에는 통시와 공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간의 변화 속의 흐름, 뭐 흐름 속의 변화 이런 식의 말을 많이 쓰다가 다시 용어로 돌아온 상태. 봐주세요. 그리고 5번, 6번, 7번까지 정답률이 90%를 다 넘어가 있는 표준적인 문제였다는 거. 됐죠? 8번부터 10번은 새로운 문제 유형이 있었어. 보통 우리가 8번, 일단 8번부터 잠깐만 볼까? 8번 보시면 이거 신유형 맞지? 장문 영역에서 자료를 너희들한테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은 신유형이 맞습니다. 보통은 자료를 준 다음에 이 녀석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얘기를 보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맞을 텐데 이번에는 그 문제의 틀을 뒤집었다는 거. 되셨죠? 그래서 자료 1번부터 자료 4번까지를 본문에 주어주고 이 녀석들의 타당성을 판단하라고 하는 문제, 유형 자체는 새로웠다. 근데 유형이 새로우면 문제가 어렵다 싶다? 선생님 쉽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 이 문제 정답률 87이었어. 할만했다는 얘기 맞지? 오케이. 그리고 10번까지 문제 하던 대로 또 문제일 거야. 마지막 문단을 추가한다. 이거 표현하기 문제이고 내용 조직 방법 문제 나와 있고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화법과 장문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같지만 달라.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 화법과 장문은 전통적으로 너희들이 치르는 첫 번째 시험의 첫 번째 세트고 첫 번째 문제야. 1번부터 너희들을 조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던 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됐지? 하지만 그 안에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일은 그 변화를 어떻게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같지만 다를 것이다. 예측하시고. 자 그러면 문법 챕터로 넘어가 볼까? 문법은 11번부터 15번까지 있었는데 자 14번 틀렸다 손 14번 15번 틀렸다 손 오케이. 지금 말씀드린 두 개가 각각 오답률 6위와 4위짜리 문제였습니다. 특히 14번이 골 때리게 느껴졌을 거예요. 선생님도 풀면서 아 이 새끼는 조금 골 좀 때렸겠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문장 구조가 예쁘지 않죠. 아 예쁘지 않아 선생님 무슨 소리냐면 보통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는 보기를 예쁘게 줘. 뭐 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가 돼 있어. 그 중에서 우리는 비어 명사절을 살펴보려고 해. 명사절은 나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지. 그래서 가나 나오고요. 그래서 예쁘게 나온 다음에 밑에 마지막 문장 하나 주고 그걸 정리해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잖아. 근데 이건 어때? 조금 지저분하죠. 알아서 판단 다 하게 만들고 있고 이건 어려운 난이도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기술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그리고 그걸 10분 활용했다면 역시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렸을 거야. 선생님 문장에 짜인 문제 나오면 뭐부터 찾으라고 했었지? 서술어 찾으라고 했었지. 그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의 짜인 구조만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그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15번도 아 우리가 참 띄어쓰기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이 맞춤법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또 쉽게 풀었을 거라고 봐. 선생님이 항상 어디 보라고 했었냐면 앞에 봐. 라고 했었잖아. 그 단어의 앞을 보라고 했었지. 그 이따 설명할게요. 다만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는 단어가 나왔어. 그치? 단어가 11번부터 12번 영역에 11번 종합영역으로 나왔었지. 담화가 나온 걸 좋아해야 될 수도 있고 싫어해야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그래 차라리 담화를 육로평에서 털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요.
만약에 담화 영역이 유모평이나 부모평 안에 안 나와준다면 높은 확률로 수능에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수능에 나오는 담화의 유형은 어렵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짜증나는 개념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 헷갈리게 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잘 풀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담화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높임 표현과 어미와 관련된 기본 개념 싸움이 필요했었지. 그래, 개념이 중요했었다는 거. 그러면 문법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문제 유형에 어떻게 하자? 적응하자. 동시에 개념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건 확인되고 있어. 그치? 이게 어미라는 것, 이게 조사라는 것, 이게 높임 표현의 개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봐. 되셨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16번부터의 영역을 보면, 뭐 독서부터 나왔으니까 독서만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얘들아? 자, 16번부터 21번에 입문 지문 하나 나왔지? 자, 근데 이거 이런 건 기억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봤을 때는 너희들 수능에도 나올 거야 라고 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불러. 이거는 분명히 변화 현상이 맞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거든. 너희들이 그동안 풀어왔던 기출문제를 가만히 생각해봐. 지문의 길이가 길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냐면 입문 플러스 과학, 맞지? 기술 플러스 과학, 이런 식으로 융합 지문이라는 거 풀어왔지, 그지? 그리고 내용도 길고 복잡했던 거 기억나실 거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하나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나란히 놓은 다음에 그간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지문이 가나로 찢어졌잖아. 처음 보는 일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이런 형태의 지문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맞죠? 선생님, 이 지문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지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 풀게 될 문제는 모두 다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너무 예쁘게 찬, 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A라고 보는 방법과 B라고 보는 방법.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학생의 입장에서 보는 건 다른 거잖아.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설명하는 지문을 놓고 풀리게 하는 문제가 분명히 등장할 것 같아. 특히 이 문제 전체 세트 중에서 20번 세트는 별표 5개 쳐놓으세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유형입니다. 일단 디테일한 건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왜 이걸 중요하게 보는가는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고, 참고로 요 16번 문제 세트를 어디서 예고한 거냐면 선생님 방금 드렸던 현재 고2들한테 나눠준 그 시험지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넘겨보면 무슨 예술 지문 하나 있을 거야. 예술 지문이 지문 자체가 가나로 찢어져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상을 풀어보시라는 얘기가, 이거 평가원 자료예요. 이것도 평가원 문제니까 꼭 풀어보시고, 자 일단은 요것만 보고 넘어가고 자세한 건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 지문이 뭐가 나왔었냐면 독서 지문에서 기술 지문이 나왔었잖아. 그 우리 흔히 디카이드 말하는 손떨방이라고 하지, 떨림방지 기술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관련된 문제인데, 하지만 어쨌든 트렌드 변화는 읽히잖아, 그치? 과거에는 과학 지문이 항상 포인트였다면 이제 기술 지문의 흐름으로 조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근데 다음 시험은 봐야 돼. 솔직히 국어평까지 보고 나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술 지문의 조합이 나오고 있고, 지문의 길이가 어때? 이건 좀 중요하지. 지문의 길이가 어때요? 맞아, 짧아졌어. 복고풍이잖아. 우리 예전에 풀었던 대표적인 짧은 지문인데 엿먹었던 그 지문, 슈퍼문. 기억해보면 그 당시에도 지문의 길이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슈퍼문 지문 나올 때쯤부터 길이를 확 줄인 다음에 어려웠잖아. 그렇지? 그리고 다시 길어졌었지, 융합 지문이라고 해서? 지금 다시 줄일 거야 라고 하는 선언 같은 걸 해준 거야. 우리 적응해야 돼, 여기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지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하고 추론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게 특징이야. 즉, 예전에는 지문을 읽다가 일치불일치 문제를 만나면 여기서 근거 찾고 여기서 근거 찾고 이런 작업을 열심히 했었잖아. 물론 지금도 그런 작업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문 전체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딱딱딱 뽑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큰 지문 전체 안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해가지고 아, 이 지문의 흐름은 이런 거야 이렇게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잡혔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29번에서 33번까지 사회 지문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잖아. 지문의 길이가 어떻다? 줄어들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회 지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가, 그지?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자와 세금을 피하려는 자들의 싸움을 조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야 이 지문이 수월하게 풀렸을 거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참고로 여기서 오답률 2위 문제, 9위 문제, 10위 문제가 다 튀어나온 거지. 라고 봐요. 감자 폈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서 지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졌어. 그지? 주제 통합적 읽기의 구조가 나올 것이다.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통째로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출문제 풀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또 7월 선물, 8월 선물 계속 드릴 거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이제는 따박따박 따로찾기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문을 통째로 좀 개념을 정체적으로 그릴 수, 그려낼 수 있을까? 이런 싸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시사점이죠. 되셨죠? 오케이. 하지만 뭐 독서 지문에서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답률 1위 지문이 28번이었어요. 그죠? 방금 그리고 2위 지문이 몇 번이었어? 3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답률 1위는 1, 2, 3위는 항상 독서에서 나오더라. 그런 것들만 신경 써주면 되겠어. 어? 다만 특이점이 있었는데 오답률 3위가 근데 문학이었다 이번에. 전우치 그 끝에 거. 이따 얘기할게. 자, 전우치. 지겠어요. 자, 다음 돌아갈게요. 이제 문학을 좀 뒤지러 가볼까? 문학 가봅시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건 답이 결정되어 있잖아. 결정되어 있잖아. 그치? 자, 예를 들어 22번부터 볼게요. 산상의 노래랑 나무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작품이 실려있어. 찬찬히 산상의 노래는 보자마자 아 이거 다 배운 건데 알고 있는 내용인 건데 라고 풀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질문. 23번 틀렸다 손 드세요. 나는 23번 틀렸다 손 반성 크게 하셔야 됩니다.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28번을 틀린 사람은, 야 23번을 틀린 사람은 지금 지문 그리고 작품 분석을 똑바로 안 해놓은 거야.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와 있는 거거든 지금 이거. 근데 분석이 안 돼 있으면 놓칠 수 있어. 혹시 이거 틀렸는데 1번 틀렸다 다시 한번 1번 찍어서 틀렸다 다시 한번 더 들어봐. 1번은 또 없어? 그랬단 말이야. 휘어놓은 듯인데 이거 뭐지? 아무튼 그래서 연계 작품의 공부의 힘이 요새도 여실히 드러나더라 라는 얘기 할 수 있고, 거꾸로 우리는 비연계를 대비하는 자세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나무의 수사학이라고 한 손잡수님의 작품은 비연계잖아. 그치? 근데 이 작품은 처음 보는 거니까 두려웠니? 아니었을 거야. 24번 지금 3점이라고 돼 있는데 정답률이 92% 찍혔던데? 왜? 보기에서 설명을 다 줬잖아.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읽으면 되고 요게 중요하다고. 보기로 준다고 했었지?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에서 공부한 작품은 보기를 안 줄 거라고 했었어?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보기에서 작품이 연기가 안 됐던 작품들은 보기를 주면서 너희들한테 해석의 틀을 주어줄 거야. 거기에 적응만 해주시면 돼. 됐지? 그 흐름이 예전대로 보인다는 거. 연기의 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작품이 뭐가 나왔었냐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뭐지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그지? 웬 토끼가 나와가지고 토끼랑 싸우는 문제들이 나와있었는데 이 문제 전체 세트에서는 느낌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아. 우리 이렇게 낼 거야 라는 거 맞지? 다른 지문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거야. 지금 우리 황만근 공부할 때 황만근 그리고 민씨 마을 사람들 아들이랑 뭐 폐륜 막 이렇게 어머니는 뭐 그냥 손 하나 까딱 까는 나쁜 엄마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보는 장면이 아닌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고 그대로 됐잖아. 그지? 하지만 이게 나올 줄은 몰랐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그동안 드렸던 자료집에서 다른 지문을 선생님이 일부러 많이 가져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야. 그치? 뭐야 할까? 한 번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거야. 그치? 나 이거 봤는데 이거 재밌게 봤던 건데 라는 식으로 읽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유형상에서는 34번 문제가 조금 독특했지? 서술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번 문제는 서술상 특징 문제를 많이 넣잖아. 그치? 뭐 시간의 흐름이다, 뭐 활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액자식이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썼는데 이 녀석은 특정한 장면의 특징만 뽑아내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게 특징이었다는 거.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야. 문제가 새로울 때 난이도가 높지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이 녀석은 조금 어려움은 있었나봐. 한 68%? 70% 정도 잡히는 것 같던데 오답률 베스트 10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시와 운문은 연계가 나오면 개꿀이다. 소설 산문지문, 극지문 같은 경우에는 비연계지만 연계가 아닌 부분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럴 때일수록 인물과 특징, 오케이? 중심 줄거리 상이 이 작품의 지문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38번부터 40번에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헐 이게요? 하면서 웬 반동별고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이거 보자마자 단독멸곡 하자마자 아 압니까 만원사 만원사 아 만원사 알지? 이번에 수능 완성 교재에서도 만원사 답 나온 거 말씀드렸나? 오케이? 가사 낼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지금. 근데 이것도 있어. 이 정도로 냈다는 얘기는 이건 그러니까 이 관동별곡의 특징이 뭐냐면 연계인데 아니 비연계인데 연계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선생님 저 관동별곡 인생에서 처음 봤다고 손 들어봐. 있구나. 그러면 할 말 없어. 그럼 내가 질문을 처음 그러니까 관동별곡이란 거는 들어왔지만 질문으로 답해본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됐으니까 아마 문제가 수월하게 안 풀렸을 거야.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고전문학은 고전운문은 연계가 되면 쭉쭉 읽힐 거야. 읽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수월하게 풀리기 뻔히 보이시지? 오케이? 보통 수능에서는 시조와 가사를 낸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가사를 선언하고 들어온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가사들 중에서 장편화되어 있는 작품을 꼭 신경 써야 된다면 만원사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작품이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조심스러운 건 선생님이 이건 그럼 무조건 만원사가 선수성 작품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뒤통수를 뗄 수도 있잖아. 성동격서라는 말 알지? 지금 이 사이는 우리 모두 동의했어.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우리 국어과 선생님들 다 동의했어. 만원사 진짜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딴 데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항상 대비는 하셔야 돼. 하지만 만원사 전문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어야 한다. 알겠지? 영준이 같은 경우에는 만원사 부분 다 전문 듣고 왔었나?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거 벌써 뽑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전문 확인해 주시고 해석만 되면 쉬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허덕였던 친구들은 고전 문학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큰 충격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이게 전부 다 세 문제가 전부 다 합해서 5남녀 베스트 10에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작품에 혼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아, 북형쌤이 그러면 이거는 너무 그렇게 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으니까 그건 버려도 되는 거니? 절대 아니지. 그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친구들은 내가 고전문학 작품에 독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구나. 오케이? 질문 분석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것들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대망의 41번부터 45번 전우치전. 선생님 전우치전도 이것도 연계인데 전혀 다른 부분 나온 거 예상대로 됐잖아 그치? 맞잖아. 그리고 선생님 전우치전을 설명해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었지. 전우치전은 도술 중심의 이야기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피소드의 나열 형식이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어떤 난관을 어떤 도술을 통해서 이겨내는지의 구조만 잘 읽어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릴 거야 라고 말을 했었잖아. 그런데 이럴 줄은 몰랐네. 전우치 그걸 가져왔어. 강동원 나왔던 그거. 그리고 거기서 특히 42번 문제랑 45번 문제 이 두 개가 오답률 베스트 3위랑 5위를 찍었거든요. 자 얘들아 일단 45번이 중요하니까 먼저 얘기를 하자면 45번은 갈래적 특징을 묻는 극갈래 문제잖아 그치? 극갈래에서 이 문제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나온다 했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오답을 만들어낸 방식을 혹시 복기 작업을 먼저 하셨다면 확실히 느꼈을 거야. 되게 그럴듯한 말 안에 잘못된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읽어냈다면 지금 공부가 잘 된 거예요. 지금 문제를 못 맞췄더라도 아무래도 이쪽은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시간에 쫓기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끝에서는 막 찍고 넘어갔던 친구들이 많았다는 얘기지. 지금 보시면 정답률이 이런 식이야. 2번 24%, 3번 18%, 4번 51%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2, 3, 4로 고르게 분산이 됐다는 얘기인데 판단할 시간이 냉혹하게 없으니까 느낌으로 푼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도답의 요소를 끌어내야 될까?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오케이?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했었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42번 문제도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구절 하나가 있었어. 그거를 눈치를 챘다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던 거고 아 오답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꼼꼼함? 그치? 응. 꼼꼼함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봐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일단은 전체적인 통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화작은
고유의 영역이기도 해서 문제가 조금 새로울 거라고 예상돼, 그치? 하지만 근본이 달라지진 않을 거야. 문제를 계속해서 접근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1초라도 빨리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연습해주시기 바란다, 오케이? 문법은 누가 뭐래도 개념 싸움 맞지? 개념이 바꾸는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시고 단순히 그냥 그 개념을 암기, 달달달달달 암기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조사 문제를 만났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 조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그 다음 문제는 맞을까?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오씨 이것도 조사야? 이렇게 자꾸 겪어보는 수밖에 없을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개념 싸움과 동시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싸움 해주셨으면 좋겠고 독서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 확실히 잡혀있지? 새로운 유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적응할 준비하자. 앞으로 드리게 될 모의고사 문제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바뀌기 시작할 거야. 사설 모의고사가 먼저 제시할 순 없잖아. 나중에 따라가는 식이 될 거거든. 따라가는 것들을 앞으로 보게 될 6월에서 7월, 8월, 9월 선물들을 신경 써주자.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우리가 끝까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일 맞지? 연계. 특히 운문 중심으로는 꼼꼼하게 분석해 주실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총평은 마무리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죠? 네. 총평만 20분 걸린 것 같아. 자, 본격적으로 1번부터 꼼꼼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잠깐만 쉬는 시간 좀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직 못 쓴 거 있으신 분들은 마저 써주시고요. 쉬어갑시다.